517페이지죠. 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도 지금 사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의, 신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 신탁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을 빌리는 계약이에요. 근데 솔직히 통정어휘 표시하고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면 학자분들은 구별 못한다 그러는데 법이 구별하고 있으니까 그냥 둘이 짜고 했다 그러면 통정어휘 표시. 이름을 빌렸다 그러면 명의 신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지되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항상 무효냐? 예외가 있는데 계약 명의 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때는 등기가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명의 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이죠.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 법에는 이게 전부예요. 뭐 우리가 경과 규정이나 또는 처벌 규정이 시험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를 분석할 줄 알면 되죠. 사례를 분석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갑을 병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험에서 갑을 병이 나오니까.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해주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명의신탁은 왜 하냐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도피시키려고 하거나 그죠? 이런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은 대부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갑이 을에게 해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니까 갑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신 적이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은 안 하는데.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하면 병이 누구였어요? 매돈이겠죠. 근데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기가 뭐해가지고요.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돈이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세 명이 했다 그래서 3자가 명의신탁 그 갑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런 말을 써요. 결론은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갑과 을 간의 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유효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키인데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병에게. 따라서 병은 갑은 병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있죠. 따라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의뢰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해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위하여 또다시 정한테 팔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정은 선악부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이 삼자간 명의신탁이 제일 많이 나와요.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뭐예요? 유효하다. 이게 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약명의신탁이죠. 요 계약명의신탁은 두 가지로 좀 나눠줄 것 같아요. 자,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수탁자가 매매 계약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요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이 갑을 가는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예요. 무효. 이것도 잘 나와요. 무효입니다.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다는 게 유효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약정은 명의신탁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효인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반환해달라고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을 거니까.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 결론인 거죠. 근데 하나 더 기억해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자꾸 나옵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약정을 하고 위임을 해가지고 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인 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요 등기가 항상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최근에 요 경매에 대한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내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삼장한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둘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부부예요. 또 세금 포털과 같은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 거죠. 그러면 누가 소유인지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갑의 소유라는 논리가 생기고요.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잖아요. 그러면 을의 소유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눕니다. 대내적으로는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을 빌린 거니까 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등기가 유효하니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한다면 갑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 병이 등장한다면 을의 소유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왜냐하면 대외주로 누울 거예요? 을 거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의 입장에선 을은 내 물건 팔아치운 놈이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해로 뭐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요? 갑을 두 사람끼리는 누울 거예요? 갑 거고 대외적으로 누울 거예요? 을 거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다만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범위의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은 끝이죠. 그래서 총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 우측에 보시면은 2번 실명법 적용의 배제와 특례 가지고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 나오니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갑고 대외적으로 뭐죠? 을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은 먼저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게 뭐가 돼? 매도담보가 되죠. 저번 주에 쪽이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에 다오라고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조건이고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 하죠. 근데 이 가등기의 목적이 뭐예요? 담보니까 이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안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것은 뭐 가등기 담보.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얘네들은요, 저당권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등기 담보의 경우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다 맞잖아요. 그죠? 양도담보는 별제권이 인정된다. 모르겠어요? 뭐로 바꿔요? 저당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매도담보는 경매할 수 없다. 모르겠어요? 저당권. 저당권은 경매할 수 없다. 그냥 X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또 뭐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헷갈려요? 뭐라고 바꿔요? 저당권. 그럼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푸실 때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꾸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예요. 뭐 담보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혹이 하나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 부분은 뭐가요?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할게요. 이 부동산에 등기부를 떠봤더니 등기부 갑구에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어요. 물론 가등기 담보인지 청구권 보존의 담보인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뭐래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것도 신문에 나와요.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1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얘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어차피 얘는 똑같습니다. 항상. 자, 이런 상태에서 정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때 이 가등기 담보는 소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멸된다. 왜요? 방금 그랬잖아요. 저당권하고 글자는 틀리고 똑같아.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얘도 뭐예요?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다 소멸됐죠? 저당권 똑같으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뭐가요? 배당순위가 결정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 시간에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가 다를 때에는 순위번호 가지고는 우유를 따질 수가 없고 뭐까지 봐야 돼요? 접수번호까지 봐야 되는 거죠. 접수번호를 봤더니 만약에 이 순서가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만약에 3순위라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다 소멸하게 되고 병, 을, 정의 순서로 뭐죠? 배당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여기서도 지문이 한두 개는 나와요. 그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뭐라고요? 저당권. 글자 하나 안 들리고 똑같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담법을 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가등기 담보법은 왜 만든 법이냐면 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이 뭐냐면 사채업자들이 비전형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를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들이 사회적 큰 문제였어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담보법은 첫째,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채업자를 규제하게 한 법인데 사채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는 계약이 뭐예요? 소비대차잖아요. 따라서 사채업자라고 법을 쓸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요?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발생한 채권이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가담법 적용되지 않아요? 매매대금 채권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등기 담보는 동산에 대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동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만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 그다음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요.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채업자들의 폭리를 규제하게 한 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은 1억이고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8천만 원이에요.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어봤자 사채업자가 이득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려준 돈이 1억인데 목적물의 가액이 만약에 2억이라면 규제해야죠. 담보금 뭐예요? 폭리잖아요. 그래서 채권액보다 뭐가 더 커야지만요. 목적물의 가액이 초과된 경우만 적용되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번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 환매라고 나왔는데 환매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그죠? 매도담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매도담보에도 적용된다. 환매는 매도담보 일종인 것이지 환매가 매도담보 전부는 아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적용해야 돼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자체가 담보물권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니까 1.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서 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번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인 거죠. 그죠?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 것.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동산은 적용되지 않고요.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커야 됩니까? 채권액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권의 일가 나오고 성질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저당권과 동일. 욕심 같으면 저당권과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1번 경매할 수 있고요. 뭐또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 있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뭐 물상대의성이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저당권과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다.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 설정 큰 의미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청산 절차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정리해보죠. 간단합니다. 솔직히. 자,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변제를 안 하네요. 자, 지금 가등기 담보잖아요. 12월 31일 날 변제 안 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겠다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안 갚으면 우리 갑한테 연락하겠죠. 야, 약속대로 내가 이거 내가 먹겠다. 뭐 하는 거죠? 실행 통지라는 거죠. 실행 통지라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돼. 우리가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할 때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야 되겠죠. 왜요? 이놈은 지금 돈 안 갚고 있는 놈인데 서류도 안 받고 청산금 줬다가 본등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 그러고 나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자, 이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기억해서 그래. 그냥 막 이렇게 기억하니까는 뭐가 뭔지. 그래서 큰 틀, 변제기가 지난 후 실행통지라고 청산기간이 지나,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뭐합니까? 본등기를 한다. 이게 전부예요, 솔직히. 근데 여기다 지금 살을 붙일 건데,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등기담보법은 강규정이죠. 그죠? 따라서 변제기 후 실행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본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가져요.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순서. 자, 살을 붙입니다.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싹 소멸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가지고 가등기 담보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은 소멸되지 않아요.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정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 이해되시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근데 목적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병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정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병이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얘가 안 갚으면 경매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을은 내가 받을 돈 1억만 공제하면 안 되고 병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 4천만 원도 뭐죠? 합산해서 공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병은 남아있으니까 병한테 누가요? 을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이 지금 얼마였죠? 1억 8천이었다면 청산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4천.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 우리 판에는 객관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교는 시간에 감정평가 배우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부동산 한번 전해가지고 요새 그거 얼마나 해요? 아 1억 한 8천. 아 알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이것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됐더라도 실행통지로서는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세. 자,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에게 한다. 근데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해야 되고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냐면 정,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될 권리니까. 만약에 지들끼리 수톡수톡해가지고 돈 나눠갖고 없어 날라버리면 정은 무조건 소멸되는데 돈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에게 뭘 해야 돼요? 통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정이 받으니까 지금 정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인데 청산금이 얼마래요? 4천만 원. 그때 이런 자식이 꽁꽁 먹으려고 해?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요. 후순위 권리자는 수액, 액수 가지고는 뭐 할 수는 없어요? 다툴 수는 없고요. 요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는 찐따 붙을 수는 없고요. 마음에 안 들면 청산기간 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끝이. 자,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온 내용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해요. 자, 204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그 4번 청산금의 청구권자가 나오죠? 이거 안 읽어봐도 되는데 청산금은 누가 받을까요?
청산금은? 채무자도 받고.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돈이죠. 얘네들은 뭐 남는 게 있으면 받겠지만, 일단은 누가 봐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들이 청산금이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소유권의 취득인데,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죠?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갖는다. 왜요? 양도,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겠죠. 법정지상권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가등기 말소 청구가 나오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자,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만 돈을 갚았다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 뭐예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죠. 청산금이 없을 때는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요, 본등기 전까지 갚아야 되고,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입니다. 만료시까지 할까요? 만료시 같은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봐세요. 청산금이 없으면 가등기 담보권자 어차피 뭘 해야 소유권을 가지? 본등기. 그죠? 근데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금이 없으면 언제 소유권을 가지? 청산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갖겠죠. 왜요? 이미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산금이 없다면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라면 본등기 전까지, 양도 매도 담보라면 청산기간 만료 시까지 뭐 하시면 돼? 뭐 하면 되죠? 갚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됐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때는 변제하고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변제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갑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이전해 놨어요.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죠? 양도담보잖아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해줬을 때 요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소유권 가질 수 없다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뭐이면 소유권을 가져요? 선이면. 그죠?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해. 따라서 요 병이 선의 제3자 권리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 갑은 변제하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다 있죠?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있겠죠? 그죠? 1, 2, 3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의 처분, 무엇과 똑같겠어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당권하고 똑같다. 양도담보에서,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이제 양도담보도 변제기 후 실행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얻는다.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본등기 할 필요는 없다.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거죠. 대외적 되는지 아니 마시고.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특히 우측에 보시면 그 대외적 효력 가입표입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유효한 명의신탁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명의신탁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담보는 명의신탁 아니기 때문에 대내적 대외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죠.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뭐 합니까? 아, 문제풀이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